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제가 원래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근데 네. 네, 이번에 해보면서 느낀 게 아 나는 정말 뷰티 초보구나.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많이 배워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혹시 뭐 멤버 중에 뷰티 바이블에 와서 생눈을 한번 공개하고픈 멤버가 있습니까? 글쎄요. 네. 다 예뻐서. 네. 아니 저는 뷰티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놔야 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또 다시 내려놔야 할 줄을 몰랐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혜진 언니가 쌩얼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유라도 그렇고 아, 제 민낯은 조금 보시기가 민망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 혼자 산다는요? 일단 제 행동 패턴 자체가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동작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한테 사실 고해는 뭘 한다 이런 게 살짝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행동 위주로 보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앉아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얼굴 타이트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배우와 아이돌 사이에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너무 자기적이었나요? 네, 아니요. 화장을 반만 지우는 게 리스크 아닌가요? 맞네요. 맞아요. 나 화장을 반만 지우나요? 아. 일단은 저희의 24시간 어떻게 뷰티를 관리하나 저희만의 꿀팁이 뭐가 있나 이런 24시부터 다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MC들이 화장을 반만 지우고 나옵니다. 네. 일단 카메라가 돌아갈 때 눈썹을 다 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성능의 마스카라를 과감히 도전하는.